이제 비스킷하우스라는 또 크루 멤버들을 만나게 되는데, 제가 듣기로 그 그룹이 형성되고 이제 이후에 들어가게 됐다고 들었어요. 그렇죠. 그런 배경에 대해서도 간단히 한번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우선은 제가 그 미고라는 친구는 사운드 클라우드를 통해서 처음 알고 있었어요. 오, 그 비스킷 하우스는 이제 미고 이번에 앨범 사운드 엔지니어로 참여한 재한이라는 친구랑 저랑 오, 보아 맞아요. 화이트라는 프로듀서랑 같이 만든 거거든요. 그래서 뭔가 플레이어가 저 혼자 있는 건좀 뭔가 도와줄 수 있는 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 비해서 플레이어가 너무 적다고 느껴서 이렇게 막 계속 찾고 있었는데 제가 마음에 들면 재한이는 마음에 안 들고 막 이런 안게 맞았군요. 반복되다가 제가 재한이한테 어제 진짜 좋은 음악 들었다 그러면서 미국 음악을 차에서 엄청 크게 틀어서 둘이 이렇게 막세 번인가 네 번인가 들었어요. 같은 노래를요? 네, 너무 잘한다고. 그래서 이제 만나자고 바로 졸라서 같이 하자고 하게 됐죠. 그때 기억나나요? 네, 제이크 래프누나가 처음에 만나자고 하고 그 날에 같이 하자 약간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네 첫날 만나자마자 네 그런 러브콜을 들었을 때 어땠어요? 저는 되게 감동이었어요. 되게 저도 그 좋아요 플레이리스트에 제이클래프 누나의 노래가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존재를 알고 있었는데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조금만 고민을 해볼게 이러고 나서 그 다음날인가 다다음날에 만나서 고기 먹으면서 들어갈래요 이렇게 했죠. 아, 고기 중요하죠. 네, 네. 고기가 네. 고기 때문이었나요? 고기 약간 그게 있죠. 네, 약간 도움이 된게 있죠. 그 노래가 아직 사클에 남아 있나요? 들으셨던 그게 노래가? 017이라는 아, 곡이고, 발매된 네, 발매가 후에는군요. 네. 후에 됐어요. 제가 아. 처음 들었을 때랑 네. 한두 달 후? 정도에 됐던 것 같아요. 네. 맞습니다. 음원 사이트에서 017또 비스킷하우스 멤버분들께서 반했다는 그 너무 좋아요, 017. 근데 그 노래는 네. 진짜. 가장 큰 강점? 우리가 낼수 있는 바이브의 가장 그런 강점은 뭘까요? 일단은 이제 저나 재한이는 주로 뭔가 힙합을 많이 다루는 장르를 하잖아요. 네. 그래서 되게 텃세적인 분위기에 좀 많이 지쳐 있었고 그런 게 없는 그냥 좀 음악 잘하고 좋아하는 에너지만 있는 사람들로 네. 네. 뭐 저희가 크루라고 해가지고 막 우리끼리만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친구들이 언제든지 와도 되게 우리 각자의 친구들 데려와서 엄청 많이 놀아요. 그냥 아, 꼭 크루 작업을 멤버가 하지 않더라. 아니더라도. 네. 이제 그런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이 모여서 미래에는 어떤 걸 같이 뭐 하고 싶은지?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해가지고 이대로 쭉 갔으면 좋겠어요. 저는 네, 그막 친구들을 만났을 때 느끼는 행복감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. 네. 뭐 크루원들이랑 뭐 성을 쌓을 것도 아니고 나라를 만들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영원히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지금 두 분은 행복한 상태군요. 네, 맞아요. 네. Casper Radio.